디스라이프를 아까 전향생 마지막 곡으로 둔 이유도 어쨌거나 저는 GOAT나 프라우드가 마지막 곡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곡 역시 콘서트 타이틀이랑 같은 Greatest of All Time 불러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재미있으셨는지요? 재미있으셨습니까? 그렇다면 저는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진짜 만나는 게 훨씬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를 오늘 또 새삼 깨닫게 되네요.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서도 또 응원법 외우느라 또 급하게 외우신 분들도 몇 분 계실 텐데 너무 고생하셨고 또 콘서트라는 게 얼마나 이게 뭐 한 주에 한 번 찾아오는 행사도 아니고 네, 뭐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뭐 입어야 하는지, 뭐 들어야 하는지, 뭐 안에서 뭐 마실 수는 있는지, 먹을 수는 있는지, 마스크는 못 벗는 건지, 무슨 마스크 이상부터 허용되는 건지, 응원은 되는 건지, 우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, 여러분. 네, 이게 응원이 되는 게 차라리 다행이지만 빨리빨리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더 자주, 더 자유롭게 네, 만날 수 있는 날이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, 저는. 그만큼 정말 신경 써주셔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리가 또 이 시간을 또 기록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열심히 우리 수고해준 또 댄서분들과 일단 우리 같이 기록을, 추억을 남기고 또 저랑도 또 따. 이 말을 해줘야지. 보여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. 네, 댄서분이랑 추억 한번 또 저랑 우리 해니월드랑 같이 따로 한번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댄서분들 나와주시죠.